멀로가 쓴 위험한 과학책입니다. 이 책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기상천외하고요, 엉뚱해요. 이 질문들을 함께 이렇게 풀어나가는 시간을 갖는데, 질문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엄마한테 물어보면, 야,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공부나 해, 그런 거 할 시간에. 이런 핀잔을 들을 법한 질문들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는 만화들이, 재미가 있어서, 내가 지금 만화책을 보는 건지 과학책을 보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푹 빠지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그 엉뚱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좀 과할 정도로 부담스러울 정도로 여기까지만 설명해 주세요라고 들리면 말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딥하게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그 덕분에 내가 좀 더 스마트해지기도 하는 그런 착각이 드는 그런 책인데 어떠세요?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네, 이렇게 매력이 가득한 위험한 과학책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책에 대한 궁금증을 더더욱 증폭시키는 김서정 씨의 강연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강연 듣고 나니까 책을 한번 덜 읽어야 해요. 맞아요. 맞아요. 쏙쏙 들으면. 네, 말씀 들으신 대로 오늘의 책은 랜들 멀로의 위험한 과학책인데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위험하다는 건지 준비된 영상 만나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이언스 웹툰 사이트인 XKCD에 전 세계인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그런데 어째 질문들이 하나같이 당황스럽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 가까이 붙어서서 점프를 한다면 그리고 동시에 착지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밀폐된 가로, 세로, 높이 1m짜리 상자에 전기가 계속 공급되는 헤어드라이어를 넣고 스위치를 켜두면 어떻게 될까요? 헬륨가스통 두 개와 아직 바람을 넣지 않은 아주 큰 풍선을 들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풍선이 헬륨으로 부풀어서 안전하게 착륙하려면 낙하 시간이 얼마나 길어야 할까요? 아직 놀라긴 이르다. 더 엉뚱한 질문들도 많다. 스테이크용 고기 같은 음식을 얼마나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야 땅에 떨어질 때쯤 익어 있을까요? 영화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요다가 발휘하는 포스의 출력은 얼마나 될까요? 영화 300을 보면 하늘로 화살을 잔뜩 쏴서 해를 완전히 가려버리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화살이 몇 개나 필요한가요? 하나같이 듣는 이를 어이없게 만드는 질문들. 그런데 이 질문들에 진지하게 답을 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사이언스 웹툰 XKCD의 운영자 랜들 먼로다. 그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괴짜 과학도이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일하던 로봇공학자 출신이다. I have a feature on my website where every week people submit hypothetical questions for me to answer. And I try to answer them using math, science, and comics. I love calculating these kinds of things. And it's not that I love doing the math. I do a lot of math, but I don't really like math for its own sake. What I love is that it lets you take some things that you know, and just by doing these, moving symbols around on a piece of paper, find out something that you didn't know that's very surprising. And I have a lot of stupid questions, and I love that math gives the power to answer them sometimes. 치아를 아주 아주 차갑게 만든 다음에 뜨거운 커피를 마시면 치아가 산산조각 나나요? 때론 이렇게 저자도 답하기 힘든 질문들이 쇄도하기도 한다. 그럴 땐 웹툰 작가로서의 위트를 발휘하는 랜들 먼로. 곳곳에서 발견되는 저자의 유머 넘치는 문장은 이 책을 읽는 재미를 배가시킨다. 모두들 딱딱하다고 생각하는 과학을 엉뚱하고도 재미있는 질문들을 통해 유쾌하게 풀어낸 책. 랜들 먼로의
위험한 과학책을 만나보자.